제주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. 누군가가 개의 입과 발까지 노끈으로 묶어 풀숲에 버린 건데요. 경찰은 가해자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. 활짝 핀 노란 유채꽃 사이로 검은 개 한 마리가 보입니다. 겁먹은 듯 잔뜩 움츠렸습니다. 진짜 웬일이야. 아, 미쳤나 봐. 주둥이에는 노끈과 테이프가 감겨 있고 앞발도 뒤로 꺾인 채 끈으로 단단히 묶였습니다. 유기견이 발견된 건 어제 아침. 인근의 유기견 쉼터 자원봉사자가 발견해 구조했습니다.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죠. 네. 왜냐하면 끈이, 노끈이 너무 꽉 묶여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칼을 찾아서 와가지고 칼을 넣을 틈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꽉 묶여 있었고. 확인 결과 이 개는 누군가 키우다 버린 것이 아니라 유기견 쉼터에서 자유롭게 지내던 주홍이었습니다. 얼마 전 쉼터에서 사라진 뒤 누군가에게 학대받고 다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곳에서 처음 발견된 주홍이는 목격자와 마주치는 순간 놀란 듯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주홍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주홍이가 있던 유기견 쉼터에선 최근 또 다른 개도 사라졌다며 동물보호단체는 가해자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일단 동물을 너무 이제 가볍게 본다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아무래도 동물보호법이 아무래도 처벌이 미흡하다 보니 그거를 갖다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경찰은 이번 사건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.